나는 그 디노가 이번에 락이즈로 컴백할 때 여기 입술에 피어싱 하잖아. 그치 그치. 다들 어때? 어, 우리 전혀 우리 뭐라 한 거 아니야. 아, 우리 뭐라 한 거야. 뭐라 한 거야. 나 디노 또 나 카톡 할 거 생각하면 난 진짜 나는 말 못해. 막 기분 안 좋아져가지고 막 카메라 감독님도 눈치 보이고 아이고 디노 씨 디노 씨 진짜 기분 나쁘셨다. 나는 나 승관이 형한테 진짜 꼭 말해주고 싶었던 게 뭐야? 승관이 형은 나한테 뭐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예를 들어 메이크업을 이렇게 했는데 아 이거 좀 아쉬워 좀 이렇게 더 해볼까? 하지 마. 머리 좀 이렇게 오늘 좀 갈라볼까? 옆에 와서 하지 마. 승관 너 인스타 하지 마. 내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어? 야 꼬북치 많지 마. 아, 앉지 마. 꼬북치 많지 마. 꼬북치 이렇게 안 하면 귀여워 보일 줄 알아. 그러니까. 귀여워 보일 줄 알아. 방송 끝나고 이제 덥잖아. 땀 많이 나고. 우리 각자 이거 보고 싶지? 승관이가 뭐 하는지 보고 싶지? 외투까지는 벗어. 이제 잠깐 마이크 이렇게. 빼고 땀 닦고. 그치, 그치. 반팔을 다른 이너를 주시는데 분명 난 들었어.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우지한테 우지야 반팔 입을래? 근데 갑자기 이렇게 딱 있으면 힘을 딱 줄 수 있는 자세가 되잖아. 보고 싶지? 이거 보고 싶지? 나 근데 이너 안 입을래. 근데 여기서 헤라클레스네. 진짜 헤라클레스인 줄 알았어. 원우 형은 대화 속에서 되게 고지식한 척하는 단어들이 많아. 유식한 척. 최근에 갑자기 이제 우리 컴백 트릴러가 딱 나왔어. 우리끼리 영상 보고 야 괜찮다 느낌 있다 좋다 되게 가볍게 우리 감정을 표현했는데 옆에서 조용히 지나가더니 트랜지션이 되게 좋다. 뭐라고? 트랜지션이 되게 좋다. 트랜지션? 트랜지션인 건 알겠는데. 전문 용어를 쓰는 거야. 나는 영상 쪽에 멤버들보다는 조금 더 유식하다 있다. 원우 형 비럴 스윗에서 뮤비에서 달리기 신 알아 혹시? 특유의 달리기 포즈가 있어. 한 바퀴 뛰어줘. 그무 어떤? 야 진짜. 맞아 원우 저렇게 뛰어. 원우 형 뛸 때 손으로 약간 요렇게 뛰어. 보이고 근데 혹시 아까 호시 형이 나한테 입술 피어싱 어떤 애 있잖아. 호시 형 앞머리 다들 어때? 야 나 진짜 나 원장님 형한테 진짜 말할 거 했어. 나 그분한테 원장님이라고 하지만 그때만큼은 이건 아니잖아. 아니 그래서 앞머리도 앞머리인데 눈썹 스크래치는 했어. 그게 좀 과했어. 눈썹 스크래치도 에피소드가 있는 게 진짜? 이게 컨셉이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밀었어. 이렇게 하고 운동장에 운동을 하러 왔다. 근데 우리 운동장 관장님 형이 보시더니 뭐야? 뭐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말든가. 그래서 다음날 한 번 더 밀고 왔더라고. 두 개로? 나는 정한이 형이 이러다 곧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을 때가 좀 많더라고. 그러니까 anyone 노래 막 시작하면 저 형 저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아니 처 형도 진짜 고집 센 게 제발 녹화 들어가기 전에 기침하지 말라고. 우리 진짜 그 음악방송 사녹하면 이제 노래 틀어드리겠습니다. 3, 2, 3, 2도 아니야 1 하고 틀어가 직전에 메트로놈이야. 톱스 형이 이제 작심삼일이 좀 심해. 자기도 알았나 봐. 너무 귀여웠던 게 그 위버스에다가 이제 운동 시작 이렇게 한다면 우지호 씨가 놀리겠지? 어쨌든 내가 봤을 때 쿱스 형은 약간 인간 싸이월드야. 고감성이 있지. 그렇지. 인싸. 진짜 웃기다. 들어가자마자 프리스타일 Y 나와줘야 돼. 그래서 인싸인 거야. 어떤 상황이 있다. 내 상대가 너무 답답해. 그럴 때 이런 말 쓰잖아. 야, 너 진짜 그렇게 하면 내가 진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너 말릴 거야. 이런 말이 있잖아. 도시락은 내가 먹는 걸까? 아니면 상대방을 먹여주는 걸까? 나랑 승관이랑 다른 의견이었어. 내가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쟤를 계속 말려야 되니까 그 밥 먹을 시간도 다 줄여서 내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그치 그거지. 야 너 화장실 갔다 와. 나 왔어. 나 다시 이거 아니라고. 이거 거기에 도시락 싸들고 말리는 건 얘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야 먹으면서 들어봐 먹여준대.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도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도시락이 약간 느낌이 상대를 위해 싸주는 느낌이잖아 도시락이. 야 너 진짜 내가 그럼 너 진짜 안 될 거야. 너는 넌 진짜 답답해. 이렇게 막 자기가 먹는 게 웃긴 거잖아.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민규 형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약간 그러니까 말리는 사람이 약간 출장 말림? 출장 말림. 자기가 감옥시간까지 아껴가면서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게. 호시는 호랑이를 참 좋아하는데 호랑이는 호시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맛있겠다. 저게 호시가 저건 뭐야. 먹어볼까?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던데 어디 있다 오는 걸까?
내가 봤을 때 용산 쪽인 것 같긴 했는데. 대기실 아니야? 그러니까 호시가 호랑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냥 이렇게 해주고 우리끼리 뭐 호시를 위해서 아 호시 오늘 뭐 재밌었지 않아? 근데 호시가 이렇게 왔어. 어 호랑이도 제 말 안 먹는다는데 그 호시는 어디서 왔을까? 집에 있던 호시 뭐. 집에 호랑이 월... 씨 들어오실게요. 조금 이따가 저희가 호랑이 얘기를 하실 때 그때 들어오시면 되세요. 아 그럼 될까요? 네 그때 들어오시면 되세요. 아 그냥 그럼 아직 지금 아니세요. 아직 지금 알겠습니다. 이거 드시면서 잠깐 아, 네.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오실게요. 아, 네, 지금 오실게요. 네. 지금 오실게요. 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데 호랑이는 왜 떡을 좋아하게 되었을까? 내가 봤을 땐 탄수화물 중독이야. 맞아. 고탄저지. 이게 왜냐면 떡을 좋아하게 되는 수준까지 가니까 밥에서 시작해서 빵에서 시작해서 떡으로 끝나거든. 그치, 그치. 정말 떡까지 갔다라는 거는 이게 탄수화물을 끊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야. 끝까지 간 거는? 끝까지 간 거야, 그냥. 근데 야, 잠깐만 또. 그러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만 누가 들었을까? 그 떡을 이렇게 메고 가는 사람이 그 호랑이를 만났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떡을 달라고 했던 거야. 아, 그 사람이 떡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잠만. 카트라이더를 잘하면 운전도 잘할까? 솔직히 초등학교 때 이 고민 한 번씩 해봤어, 안 해봤어? 했어? 난 해봤는데. 근데 우정이 아직 면허가 없긴 하잖아. 근데 우정이 카트라이더 잘하더라고. 잘해. 아 진짜? 카트라이더 잘해? 게임에서는 카트라이더 잘해. 어. 그렇게 운전하면은 두 번 다시 만날 수가 없지, 사실. 인맥이 넓은 사람들은 발이 넓다라고 하잖아. 그 사람들은 진짜로 발 볼이 넓을까? 몇 센티나 될까? 인맥이 넓은 사람은 승관이 민규 정도인데. 야 누가 더 넓냐 발볼. 민규가 더 넓다. 민규가 넓어? 민규가 인맥이 더 넓네. 아 역시. 근데 내가 발볼이 진짜 넓거든. 너 인맥 진짜 좋잖아. 너 생각보다 많아. 다양해. 그래? 어. 그래? 물티슈는 물이 본체일까 티슈가 본체일까? 아무래도 근데 아, 물티슈니까 아니, 티슈가 주체인 거지. 왜냐면 물이 주체였으면 티슈 물이었겠지. 아니지. 그럴 거면은 물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티슈는 새롭게 생겼어. 그럼 민규 팀이냐? 민규 팀이 가끔 될 때가 있지. 바위 보호 중에 뭘 내야 승률이 가장 높을까? 나는 솔직히 주먹이라고 봐. 그럼 내가 빠낼래?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야. 난 이렇게 생각해. 가위바위보를 할 때는 사람은 되게 소심해져. 그러니까 과감하게 필 수도 없고 과감하게 접을 수도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